여러분들 이제 좀 아쉽지만 이제 총선이 끝났죠. 대선이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볼 시간이 2년도 안 남았어요. 사실 그 대선이 2년이 안 남았습니다. 2020년 3월 9일이에요. 대선 날짜가 2020년 3월 9일. 그때 대선 찍으러 다니려면 아마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PK 지역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PK 지역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상 이번 총선을 통해서 PK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득표율은 올라갔지만, 떨어졌죠. 2022년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이제 뭐 오거돈 시장의 어떤 성추행 파문 날라갔고요. 송철호 울산 시장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김경수 경남 도지사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울경 지역이 송두리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무너지면, PK에서 어떤 지역 기반이 무너지면 사실상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저는, 지금은 위기인데, 저는 이거를 극복해 낼수 있는 방법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다. 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집권 기간 동안 결국은 남북철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저는 제가 간간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 야, 이 지역주의 극복, 이 지역주의를 만들어 놨던 박정희, 그쵸? 저 수구 세력들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영호남을, 남과 북이 갈라지고 영호남이 갈라지고, 결국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을 끊임없이 민족을 분리시키고 국민을 분리시키면서 본인들이 집권을 해왔던 저 나쁜 정치 집단. 그리고 왜 나쁜 정치 집단이 이렇게 집권을 할수 있었을까? 결국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다. 소선거구제의 어떤 승자 독식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역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 자기 지역에 맞는 공약을 내밀고 그 지역 사람을 뽑게 되고, 야, 이참 지역주의의 고착화. 언제까지 이게 그러면 만연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영호남은, 아니, 그 영남 지방은 영원히 PK는 저렇게 박정희의 신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죠. 늘 반공과 어떤 빨갱이 프레임. 아, 문재인 대통령은 저들에게는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게 무엇이냐? 남과 북의 화해예요. 그렇죠? 남과 북의 민간 교류가 이어지면요, 더 이상 빨갱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철도 연결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아, 저는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들이 늘 빨갱이 타령하고 그러는데, 영남 지방, 그리고 TK, PK에서 금강산 관광을 갔다 오고, 북한을 갔다 오고, 남과 북이 철도가 연결되고, 그러는 순간, 더 이상 저들이 얘기하는 민족의 분열이나 빨갱이 프레임이 먹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TK, PK도 이제 멀지 않았다. 결국은 박정희의 신화를 박근혜가 깨기 시작했고, 그 박근혜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됐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지역주의도 극복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구나. 당장 통일은 되지 않아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 굉장히 반통일론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통일 비용을 얘기하죠.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남과 북의 경제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뭐 적화 통일된다. 이런 개소리들이 결국은 눈에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북한을 딴 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한 언어를 같이 쓰고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갖고 있고 정말 눈으로 보고 북한에 가서 관광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정말로 일본을 주장하는 저 수구 세력들을 우리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 21대 총선에 국회의 힘을 받고 4.27 선언 2주기를 맞이해서 2주년을 맞이해서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남과 북이 함께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 위기에 전 세계가 프로즌 상태가 되는 경제 침체에 북한의 자원과 남만의 어떤 기술력을 합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경제 난도 극복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바로 남북 철도 연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5년 내내 칭찬해도 아깝지 않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요번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레인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김총수가 했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레인덕 없는 대통령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는 저는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절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는 내 마음속에 저는 다짐을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레임덕 없는 대통령 만들겠다.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이 절대 분열하지 않고 경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은 진짜 현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울경의 어떤 지금 굉장히 어떤 악재들이 있지만 이 또한 문재인이 극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년 대선 앞두고는 또 신공항 문제 가덕도와 공항 문제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큰 걱정을 할 건 없고 앞으로 21대 국회를 힘을 쥐어줬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은 더 큰 정권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한 50년 정도 잡아야 되죠. 여러분들 자식 세대도 한 50년 한 30년만 잡으면요 세상 변합니다. 30년만 잡으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30년이면 제가 78이잖아요. 78이 양, 민주당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전부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면요. 그래서 30년만 집권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저들에게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정당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 갖고, 늘 우리가 저 수구 세력보다는 유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 있게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할 거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